또 야간 학교 바닥 작업입니다. 원래 이렇게 야간 작업이 많지가 않은데 이거 요즘에 참. 도와줄까? 다 갖고 왔어? 조장님 오늘 몇 시부터 일했다고 했죠? 3시입니다. 새벽 3시부터? 예. 지금 7시 반까지 일하고 계시네요? 예. 이래야 월천 법니다. 유튜브에 청소 월천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. 여기가 화장실이요? 기대하고만 야 큰일났네. 이거도 좀 없는데. 물 나올 구멍이 안 보여요. 한국이 물 부족 국가가 맞아 안 돼요. 아마 다른 친구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. 건물 외부에 나가서 수도 한번 이제 확인해봐야겠지. 마지막 희망이다. 오 예. 물기로 왔다. 우리 이제 초절수 시스템으로 간다. 아, 절수 시스템. 알겠습니다. 약품 장비 돌린 거 다 저쪽으로 밀어 가지고 그 약품으로. 그 약품으로 계속. 아, 근데 설마, 잠깐만. 반전으로 이거 열면 물 분수 나오는 거 아니야? 1층만 나온다고. 아. 다 잡아놨겠지? 한 9시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. 9시에 끝나면 첫날 새벽 3시부터 시작하셔서 16시간째 일을 하고 계신데 안 힘드세요? 제가 알기로 뭐 빚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나요?
식수가 되기는 되네. 아니 이게 헤드 안에 이게 없잖아요. 어? 생 플라스틱으로 이거를 앞대가리는 또 클레온이네. 아 클레온? 다시는 이 청소 안 봤으면 좋겠다. 뭐 들고 갈까요? 아, 들고 올 수 있는 거 다 들고 올게. 아, 조음료한테 시켰는데 조음료 바쁘다고 갔어요. 지금 이 시간 또 일하러 간다고? 진짜? 몸살 안 나요? 다행히 괜찮더라고. 네 정신적인 그거에는 약하잖아. 정신적인 건 약한데 다행히 이런 건 이제 차라리 몸 있는 게 낫습니다. 아 차라리 몸 있는 게 나아? 네. 에어컨이랑 불 끌 수 있나? 네. 끌고 집에 갑시다. 아이고, 어려. 으아. 아, 이렇게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. 두 번째 현장 두 명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비가 잠깐 그쳤다가 다시 시작하네요. 급하게 아는 사장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. 또 집 가서 또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.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 화이팅!